안녕하세요. 반창고TV의 진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메탈 로보톤 엑서스 건담입니다. 상당히 세련되고 예쁩니다. 정말 손맛도 끝내주고 어떤 제품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XS 건담, 바로 이 EXS 건담입니다. 자, 발매사는 반다이, 라인업은 메탈 로보톤의 카 시그니처 라인이 되겠습니다. 아, 이 제품 정말 멋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EXS 건담 라인 중에서 거의 끝판왕, 마스터피스라고 볼 수도 있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S 건담, 이 슈페리어 건담의 강화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기만 해도 이렇게 날씬했던 이 S 건담과는 다르게 굉장히 중량업, 파워업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등판에도 이렇게 엄청난 무장들을 덕지덕지 달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고요. 옆날개 같은 경우에도 커다란 탱크통 같은 걸 두 개를 들고 있죠. 그런데 또 다리는 가늘어요. 옛날 과거에 나온 EXS 건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등짐의 무게와 다리의 이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서 잘 쓰지를 못했죠. 그래서 거의 스태츄성, 가동보다는 이렇게 전시용 스태츄성의 제품이었는데 이번 메탈 로보톤 같은 경우에는 가동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관절 부위에 합금이 쓰여가지고 이 중심도 굉장히 잘 잡아서요.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보찜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게 아주 잘 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끝내주죠. 자, 이 EXS 건담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탈 로보톤의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파란색 블루 프린트 버전이 있고요. 과거 오리지널로 나왔었던 태스크포스 알파 스타일의 EXS 건담, 이 두 가지 버전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박스 정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시게 되면 XS 건담이 커다란 빔건이죠. 빔 스마트건을 딱 들고 잘 서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스태츄가 됐든 아니면은 프라모델이 됐든 이 자세의 모습을 갖고 있는 XS 건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요, 하체가 되게 부실하잖아요. 잘 자빠지는데 이 제품도 그런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막상 만져보면 정말 합금 끝내줍니다. 자, 빔 스마트건을 들고 있는 모습에 정면 모습이 있고요. 자, 뒤를 보시게 되면요, 자, 설정화의 모습, 자, 빔 스마트건과 빔 샤벨을 들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앞모습, 뒷모습, 그리고 조준 자세 정도, 이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가동력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EXS 건담의 기본 스타일 있잖아요. 메탈 로보톤에서 과거에 나왔던 S 건담과 이 EXS 건담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디테일업 차이도 보고요. 과거에 발매됐던 이 반다이 원판 혹은 이 아카데미 버전 있잖아요. 이거라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S 건담의 반다이 원판 오리지널 프라모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매 연도는 1988년도고요. 발매 가격은 1,400엔입니다. 나름 고가입니다. 1,400엔이면요. 사이즈는 1:144예요. 하지만 박스 볼륨은 1:100에도 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전작 S 건담하고 딱 봤을 때요, 외견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자, 등에 있는 이 빔포가 2개에서 4개로 많이 달려 있고요. 이 다리 부분 있잖아요. 이 다리 부분 디테일이 이 무릎에 있는 빔샤벨 수납이라든지 이런 인컴 개수가 S 건담이 하나 있다면 여기는 3개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백팩을 보시게 되면요, 이 백팩 볼륨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커졌죠. 그리고 원래 이제 변신을 하는 컨셉이 있는데요, 변신을 하는 컨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G크루저의 기수가 되는 부분도 이렇게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아카데미사에서 이제 카피판이 나왔었죠. 자, 만들게 되면요, 지금 봐도 준수한 색감과 프로포션으로 이렇게 컬러
분할이 돼 있는 이 러너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도색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도 만들었을 때 굉장히 나름 괜찮은 제품이 나왔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이 태스크포스를 뜻하는 01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도 깔끔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자, 이렇게 원판 S 건담보다 뭔가 복잡한 느낌의 EXS 건담이 있는데요. 가슴팍에 이런 강화, 그리고 이 허리 밑에 있는 암호라든지 이런 부분, 암호의 증갑, 강화된 느낌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조립은 변신은 안 하기 때문에 좀 단순한 편에 속하고요. 우리나라 EXS 건담 같은 경우에도 나름 한 4,500원 정도로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 보급률은 좋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아카데미 버전 EXS 건담이 되겠습니다. 자, S 건담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요. 자, 이 백팩을 보세요. 이 백팩의 볼륨감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 다리 디테일이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S 건담 하면은 조금 날렵한 느낌이었다면, 그래도 EXS 건담 같은 경우에는 나름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딱 같은 사이즈의 이 메탈 로보톤하고 이 프라모델을 비교했을 때요. 물론 이제 시대라든지 제품 재질 자체는 다르지만요. 그래도 나름 꿀리지 않는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자, 어깨만 보더라도요. 옆에 튀어나와 있는 날개라든지 이 부분.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달려있는 날개 같은 거. 빈포 같은 경우라든지. 이 지크루저의 기수가 되는 부분 제외하면요. 나름 잘, 이렇게 잘 표현이 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다리 부분 암호라든지.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원판이 되겠고요. S 건담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세히 이제 좀 가까이 보게 되면요. 가슴팍에 있는 부분이 좀 다른 게 느껴지나요? 가슴 앞에 이렇게 강화형 파츠 같은 게 달려있는 게 딱 보이고요. 옆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약간 실드 같은 느낌의 이 포지션 옆에. 자, 이 지크루저형 탱크가 붙어 있다든지. 자,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요. 자, 백팩. S 건담만 하더라도 굉장히 단추로워요. 자, 이렇게 노즐, 그 다음에 빔 건이 하나였다면은, 자, EXS 건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스터 유닛에 육박하는 백팩이 뒤에 달려있습니다. 테일, 스타비저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같은데요. 이 백팩, 이 볼륨감 때문에 완전히 뒤에서 봤을 때도 사정없습니다. 자, 테일 스타비저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 회색, 밝은색, 이 부분이 약간 차이가 느껴집니다. 자,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이 01이라고 있는 이 태스크포스 넘버 1 이 숫자하고요. 이 건담 시스템 이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변신을 뜻하는 이 VMS, Variable MS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마크 같은 게 약간 다르고요. 이 블루프린트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약간 하늘색 같은 느낌의 약간 보랏빛이 살짝 가미된 이 색깔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약간 해군 비행기 같은 느낌으로 컬러링이 약간 카모플라주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냥 단색이 아니에요. 하늘색과 짙은색 이런 식으로 위장색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가슴 쪽에 이런 디테일도 다르죠. 자, 그 다음에 허리 앞에 이 부분도 다르고요. 이 다리만 보더라도요. 다리 디테일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이 약간 태스크포스 알파 같은 경우에는 건담의 색을 많이 따진다면요. 이 블루 프린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깔끔한 파란색 위주의 빨간색이 별로 없는 좀 더 독특한 건담만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게 특징입니다. 자, EXS 건담 같은 경우에는 이 거대한 스마트건을 들고 있는 자세가 굉장히 많고 이 자세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 메탈 로보톤이 얼마나 이 가동률이 좋은지 다양한 무장도 끼워보면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이 위에 무게를 지탱을 못합니다. 특히 이 메탈 로보터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합금해가지고 상당히 묵직한데도요. 이 다리, 이 발목 관절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런 식으로 자립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 제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빔 스마트건 사격 자세입니다. 육중한 EXS 건담이지만 굉장히 날렵한 이런 시드 같은 느낌 나는 게 아주 특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우주색이 건담인데요. 정말 잘 어울리죠. 그 육중한 EXS가 이런 자세를 취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자, 포징을 잡다 보니까 자꾸 시드 스타일이 되는데요. 사실 시드 스타일들이 멋있긴 하죠. 약간 어깨뽕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간지는 정말 많이 납니다. 자, EXS 건담의 특징 중 하나인 인컴을 사출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인컴 같은 경우에는요, 판넬하고는 다르죠. 뉴타입이나 강화인간이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유선형 판넬 비슷한 인컴을 쓸 수가 있어서 이 사각지대를 사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철심 같은 선을 이용해 가지고 인컴의 사출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자, 그리고 같은 시리즈에 등장하는 네로 한번 옆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로 같은 경우에는 S건담, 즉 센티넬 시대에 등장하는 짐 같은 친구들이 되겠는데요. 와, 이 친구들은요, 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쁩니다. 어깨뽕이라든지 얼굴 스타일, 그리고 다리 스타일이 거의 뭐 S건담 빼박이죠. 거의 역대급 양산형 이제 기체라고는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담 마크5한테 이 부대가 전멸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아쉽죠.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양산형 모비슈트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체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건담, EXS건담이 멋있게 있고 그 뒤를 딱 잡아주는 이 네로 부대들. 자, 네로 같은 경우에는 많을수록 이쁠 것 같은데요. 이 알파 테스크 부대 수만큼 한번 힘 닿는 데까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EXS건담 한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이 제타 플러스라든지 FAZZ, 파즈 그러한 제품군들도 합류가 되면은 이 건담 센티넬 군으로 한번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탈로보톤 EXS 건담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